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역대상 11장입니다. 다윗은 남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를 모두 아우르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빌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백성들 위에 높이 들린 왕이지만 그 백성은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됩니다. 너무나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는 독백과 같은 왕의 말 한마디에 지체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적진을 돌파하는 충신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다 해도 그들은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역시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은 권력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특히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사람의 사람, 목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오너십, 이 로드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사실을 잊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고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월권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